오늘장 선발 종목 황현수 SK증권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황 차장님, 제가 회사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네. 메리츠증권 우리 황현수 차장님하고 오늘 선발 종목 살펴볼 텐데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져오셨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AI 반도체 HBM 쪽에 그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우선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, TSMC가 이 고사양 HBM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지위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. 우선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호실적이 나타났고 이게 HBM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%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진율도 50%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, 가시성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실적 발표가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적인 점은 계속해서 AI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점, 또한 AI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워낙에 관심이 많으신 종목 중에 하나여서 역시 가격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SK하이닉스 26만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국내 시장에서는 그 실적 성장과 그다음 내러티브라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유일하게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그 현재가에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그 여러 가지 국제간 대외적인 이벤트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현재가에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26만원, 손절가는 13만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가격대도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목표가 26만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